아네모네의 마담. 주요섭. 티룸, 아네모네의 마담으로 있는 영숙이가 귀걸이를 두 귀에 끼고 카운터 뒤에 나타난 날, 아네모네 단골 손님들은 영숙이가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한들한들 춤을 추는 그 자줏빛 귀걸이의 아름다움을 탐복하였다. 아니, 그보다도 그 귀걸이가 가져온 영숙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황홀하였다. 아, 그것이 귀걸이를 달고 나서니 아주 사람을 죽이네 그랴. 하고 한편 구석에서 차를 마시다 말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고, 마담이 아주 귀걸이를 한층 더 꿰서 귀부인이 됐는걸. 하하하. 하고 크게 웃는 사람도 있고, 양주 두어 잔에 얼굴이 붉어진 신사 한 분은 돈을 치르러 와가지고 그 귀걸이 참 곱다 하면서 귀걸이를 만지는 채 하며 영숙의 매끈한 뺨을 슬쩍 만지는 것이었다. 오늘 영숙이의 가슴은 사탕 도둑질에 먹다가 들킨 어린아이 가슴처럼 죄이고 불안스러웠다. 그는 몇 번이나 변소로 들어가서 콤팩트를 꺼내 그 동그란 면경에 비치는 얼굴, 아니 그 귀걸이를 보고 또 보았다. 카운터 뒤에 나서 있는 때에도 크게나 작게나 손님들이 귀걸이에 대해서 무슨 말이고 하는 것이 들릴 때마다 그는 그 한들한들하는 귀걸이를 손으로 어루만지었다. 그리고 거리로 통한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그의 얼굴은 금시로 홍나무같이 빨개지고 두 손끝이 바르르 떠는 것이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기다리는 것이었다. 마치 자기 일생의 가장 큰 운명을 지배할 사건이 그 문을 열고 들어설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바심이 되는 것이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무슨 무서운 것이나 얘기하는 사람처럼 힐끗 그쪽을 바라다 보는 것이었다. 바로도 못 바라보고 힐끗 곁눈으로 도둑질해 보는 것이었다. 문이 방식이 열렸다. 시꺼먼 사각모가 먼저 나타났다. 이어서 사각모 아래로 어떤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문을 조심스레 미는 손이 보였다. 전문학교 학생의 제복이 보였다. 그 순간 영숙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는 도망을 가듯이 고개를 숙이고 카운터 뒤로 뚫린 판장문 밖으로 나갔다. 귀걸이가 판장문에 부딪히어서 옥을 굴리는 듯한 쨍그렁 소리가 났다. 물론 그 소리는 영숙이 혼자서만 들을 수 있었다. 그 뒤는 바로 부엌이었다. 영숙이는 차 끓이는 화덕 앞을 지나 변소로 또 들어갔다. 변소 문을 안으로 잠그고 그는 잠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오독하니 서 있었다. 어떡할까? 하고 그는 스스로 물었다. 그는 콤팩트를 꺼내서 그 조그만 면경에 비친 콧잔등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무의식하게 분가루를 콧잔등에 두세 번 찰싹찰싹 두드렸다. 그러나 그가 콤팩트 면경을 꺼낸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동그란 면경 앞에 나타나는 귀걸이를 보았다. 귀걸이가 한들한들 떨렸다. 고만 빼고 말까?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 순간, 그러나 그는 결심한 듯이 콤팩트를 핸드백 속에 휙 집어넣고 살그머니 카운터 뒤로 기어나왔다. 그는 고요히 찻집 앞을 휙 둘러보았다. 역시 저편 그 구석자리에 그 학생은 와 앉아있는 것이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그 학생은 지금 영숙이를 정면으로 바라다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언제나 무엇을 열망한 듯한 열정에 타고 넘치는 그 눈 모습으로. 영숙이는 얼굴이 화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자 귀 밑에 달린 귀걸이가 찰싹찰싹 뺨을 스치는 것도 인식하였다.
귀걸이가 차기도 차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추금기 소리판에서는 뚜뚜루두두 뚜뚜루두두 하고 박자 젠 재즈가 숨이 찰 듯이 쏟아져 나왔다. 영숙이는 빨개진 자기 얼굴을 어둠 속에 감추고 서서 소리판을 한 장씩 한 장씩 골라내고 있었다. 여러 장을 젖히고 나서 영숙이는 소리판 한 장을 들고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이 소리판 한 장. 영숙이에게 이상스러운 인연을 가져다 준 소리판 한 장이었다. 그것은 아마 약 한 달 전 일이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보이가 한벌 접은 하얀 종이를 영숙에게 전해주던 것이. 그리고 보이는 고갯짓으로 저편 한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어떤 제복 입은 학생을 가리키었다. 그 학생을 바라다본 영숙이의 첫인상이 몹시도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 창백한 얼굴에서 반사되는 두 개의 시선. 그것이 영숙이를 이상스러운 감정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 두 눈은 뚫어질 듯이 영숙이를 응시하는 것이었다. 그 눈 모습은 마치 몹시 사랑하는 애인을 건너다 보는 순결하고도 열정에 찬 그러한 눈이었다. 영숙이는 얼른 그 시선을 피하면서 종이를 펴들었다. 그때 영숙이 가슴 속에서는 무엇이 털썩 소리를 내고 떨어지는 듯 싶었다. 그러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악을 한 장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이것이었다. 영숙이는 다시 그 학생을 건너다 보았다. 역시 열정에 찬 두 눈이 영숙이를 집어삼킬 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영숙이는 그 소리판을 찾아서 추금기 위에 걸어놓았다. 심포니의 조화된 멜로디가 담배 연기로 자욱한 방안 구석구석에 울릴 때 그 학생은 잠시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은 얼굴이 창백한 탓이었던지 어째 몹시 구슬픈 고적한 미소였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 학생은 눈을 스르르 감았다. 영숙이에게는 이 학생의 얼굴은 어디서 한두 번 보았던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디서 보기는 분명 보았는데 언제 어디서인지를 꼭 집어낼 수 없는 그러한 어슴푸레한 기억이었다. 아마도 그 학생이 찻집에를 덜어왔을 테니까 아마 이전에 무심히 몇 번 보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학생의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고 그 두 눈이 그렇게 열정과 애수가 차 있는 것은 이날 밤 비로소 처음 보는 듯 싶었다. 영숙이는 가끔 곁눈으로 이 학생을 보았으나 그 학생의 마음은 심포니의 음악을 타고 허공으로 떠돌아다님인지 그는 눈을 감은 채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소리판 한 면이 다 끝나고 스르르 턱 하고 멈추자 그 학생은 눈을 번쩍 떴다. 영숙이는 얼른 외면을 하고 추금기 바늘을 바꾸어 끼웠다. 그날 저녁 이후에 서너 번이나 영숙이는 보이를 통하여 그 창백한 얼굴의 소유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악. 오직 이 문구 하나뿐이었다. 그 학생은 매일 왔다. 매일 저녁 9시쯤 되면 와서는 꼭 한 구석에 마치 자기가 정해놓은 자리라는 듯이 그 자리에 가 앉아서 홍차 한 잔 마시고는 두 시간가량 앉아서는 정해놓고 영숙이를 바라다 보는 것이었다. 세상에 다른 아무 존재도 없이 오직 영숙이만 있다는 듯이 그 두 눈은 영숙이를 바라다 보는 것이었다. 애정과 욕망과 정열에 가득 찬 눈이었다. 그런데 영숙이는 첫날부터 이 시선이 반가운 것을 감각한 것이다. 어떤 때는 너무도 선이 변치 않고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어째 남의 주의를 사게 되지 않을까 하여 염려되는 때도 있었으나 그가 용기를 내어 그 학생 쪽으로 돌릴 때 잠시라도 그 학생의 시선이 딴 데로 옮겨진 것을 발견할 때는 어째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어떤 날 밤에는 한번 그 학생이 찾아오는 것을 보자 영숙이는 자진하여서 미완성 교향악을 축음기에 걸어놓았다. 역시 그 구석에 혼자 앉았던 그 학생은 옛 낯익은 음악이 들려오자 잠시 빙그레 웃었다. 역시 그 어딘가 구슬픈 빛이 감추어 있는 그런 웃음이었다. 영숙이는 얼굴뿐 아니라 제 전신이 빨갛게 물드는 것 같은 느낌을 얻었다. 혹 실없는 사내들이 가끔 농담을 걸기도 하고 돈 치르는 채 하고 슬쩍 손목을 잡아보기도 할 때에도 얼굴을 붉히지 않으리만큼 벌써 마담 생활에 익숙해진 영숙이었다. 그러나 이 말없는 시선 앞에서는 어쩐 일인지 전신이 수줍음으로 휩싸이는 것 같은 느낌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가끔 이 학생은 다른 학생 하나와 둘이서 올 때도 있었다. 둘이 와서도 그들은 남들처럼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둘이 다 벙어리 모양으로 우두커니 앉아서 한 학생은 담배를 피우며 천장이나 바라다 보고 있고 이 학생은 역시 영숙이만 바라다 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미완성 교향악이 나오면 그는 역시 잠시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이 빙그레 웃는 모양을 보면 영숙이는 몹시 기쁘기도 하고 몹시 슬프기도 한 야릇한 감정을 맛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빙그레 웃는 구슬픈 미소를 보기 위하여 어떤 날 밤에는 영숙이는 미완성 교향악을 세 번, 네 번씩 걸어놓기도 하였다. 그 학생은 그렇게도 영숙이를 열정에 찬 눈으로 바라다 보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들처럼 영숙이와 수작을 건네보는 일이 없었다. 아니, 카운터에도 가까이 오는 일이 일체 없었다. 차값도 반드시 보이에게 물고 가고 한 번도 친히 카운터에 와서 내는 법이 없었다. 영숙이는 그 학생의 이름도 기실 모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 학생과 평범한 이야기라도 한마디 주고받았으면 하는 욕망이 걷잡을 새 없이 끓어오르는 때가 가끔 있었다. 왜 사내가 저렇게 용기가 없을까?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악만 자꾸 써보내지 말고 내일 오후 2시에 아무 데서 좀 만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왜 좀 못 써보낸담? 하고 혼자 야속스럽게 생각한 때도 가끔 있었다. 사실 영숙이는 여러 사나이에게서 좀 만나자는 둥, 사랑의 여신이라는 둥, 나의 천사라는 둥 하는 문구를 늘어놓은 편지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 사나이들과 조용히 만나본 일은 없었다. 그런데도 만일 이 이름도 모르는 학생이 그런 편지를 한 번만 보내준다면 그는 곧 춤이라도 출 듯 싶었다. 요새 와서는 무슨 일인지 이 학생은 미완성 교향악이 나오기만 하면 곧 상 위에 두 팔을 올려놓고 그 속에 머리를 파묻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것을 가끔 본 일이 있었다. 어쩐 일인지 영숙이에게는 이 학생이 그처럼 엎드려서는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소위 제 육감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학생은 남에게 말 못하는 무슨 고민과 슬픔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만 영숙이에게는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원인이 영숙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어서 퍽이나 송곳을 얻고 번민되는 것이었다. 왜 나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 못할꼬? 하고 영숙이는 가끔 초조하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그 학생을 바라다보곤 하는 것이었다. 영숙이는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연히 몸맵시에 대하여 더 한층 주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이 학생과 잠시라도 이야기를 해볼 도리가 없을까 하고 궁리궁리하던 끝에 이 귀걸이를 사서 걸고 나선 것이었다. 귀걸이를 끼고 나서면 조선선은 흔치 않은 일이라 필연코 그 학생도 귀걸이가 곱다라든가 얼굴과 어울린다라든가 하는 무슨 말이고 건네어 보게 될 것을 바랐던 것이다. 영숙이는 지금 자기가 골라든 미완성 교향악 소리판을 들고 방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 재즈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 학생은 웬일인지 오늘 밤에는 벌써부터 상 위에 올려놓은 두 팔 속에 머리를 파묻고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온 다른 학생은 담배를 피워물고 앉아서 옆에 엎드린 친구를 무슨 불쌍한 동물이나 바라보듯이 딱한 표정으로 바라다 보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이 용기가 없으면 저 학생을 통해서라도 내게 말 한마디 해주면 될 것을 하고 영숙이는 그 학생의 행동이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그때 온 방안 공기를 쩌렁쩌렁 울리던 재즈 소리가 뚝 끊기고 스르르 스르르 턱 하더니 축음기가 멈추었다. 영숙이는 바늘을 갈아 끼우고 재즈판을 드러내놓고 미완성 교향악을 걸었다. 그 학생이 이제 자기를 바라다보며 빙글의 웃을 그 창백한 얼굴을 연상하면서 영숙이는 판을 돌리고 그 위에 바늘을 얹어놓았다. 곱고 조화된 음률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영숙이는 고개를 돌려 그 학생을 바라다보았다. 귀걸이가 찰싹찰싹 그 뺨을 스치었다. 귀걸이가 매끄럽기도 매끄럽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웬일일까? 그 학생은 빙글에 웃어 보이기는커녕 두 팔새에 파묻은 얼굴을 들지도 않는 것이었다. 영숙이는 이해할 수 없어서 멀거니 그 학생 쪽을 바라다보고 서 있었다. 잠시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 심포니의 음률은 방안 구석구석을 신비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아하고 신비스러웠다. 그러자 그것은 마치 일종의 벼락처럼 밖에 더 생각되지 않았다. 영숙이는 그때 그 순간에 돌발한 괴이한 사건을 순서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었다. 그때 그래 무슨 일이 생겼어? 하고 누가 부르면 영숙이는 도무지 그 갈피를 찾아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도무지 예기치 못했던 돌발 사건이 생기는 때 사람의 신경은 놀라고 떨려서 그 사건 진행의 참된 모양을 순서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하여튼 영숙이가 맨 처음 본 바는 창백한 얼굴이었다. 상위에서 번개처럼 휙 올라오는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리고는 그는 무슨 고함 소리를 들은 것처럼 기억되었다. 마치 고막을 찢을 듯한 강렬한 무슨 외침이었다. 그 고함 소리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는 조금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소리가 그 학생의 입에서 뛰쳐나왔다는 것만이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영숙이는 카운터 앞에 우뚝 선 그 학생을 보았다. 성낸 호랑이처럼 씩씩거리는 그 숨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러자 무엇이 와직근하고 깨지었다. 음악 소리는 뚝 끊기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었다. 영숙이는 귀걸이가 찰싹찰싹 뺨에 와서 스치는 것도 감각하지 못할 만큼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그 뒤에는 한참 동안 혼란이 있었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창백한 얼굴의 소유자와 함께 왔던 학생이 무엇이라고 온 방안을 향하여 몇 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는 영숙이 보고도 무엇이라고 한두 마디 했지만은 영숙이는 그 말을 깨달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영숙이는 한 학생에게 끌려 문 밖으로 나가는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한참 동안 와글와글 온 방안이 끓었다. 영숙이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교의 위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다. 추금기에서 다시 음악 소리가 울려나오는 것을 듣고야 비로소 영숙이는 정신을 수습하였다. 카운터 위에는 보이가 주워서 올려놓은 깨어진 소리판이 여러 조각 놓여 있었다. 깨진 소리판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악이었다. 한두어 시간쯤 뒤에 아까 창백한 얼굴의 소유자를 억지로 끌고 나갔던 그 학생이 혼자서 다시 왔다. 그는 방안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카운터로 가까이 와서 카운터 위에 팔을 기대고 섰다. 마침 찻집 주인이 와 있었으므로 그 학생은 주인에게 소리판 값을 물었다. 참으로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그는 사과하였다. 아까 그 솔 안에 있을 때 앉았던 손님은 다 가고 새로 손님들이 들어온 거로 손님들은 아까 그 솔 안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러 모여들지 않았다. 오직 보이만이 곁에 와서서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를 대강이라도 들으시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그 학생은 내 가까운 친구입니다. 아주 똑똑한 수재지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는 어떤 남편 있는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숙이는 가슴이 몹시도 들먹거리는 것을 감각하였다. 그는 고개를 추금기 쪽으로 돌리고 서서 이 학생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바싹 귀를 기울였다. 그 부인은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학교 교수 되는 이의 아내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또 지금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여튼 두 사람의 사랑은 순결하고 또 열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있어서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비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 사회에서는 매음 같은 더러운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집안 사정상 별로 달갑지 않은 혼인을 한 젊은 여인이 행이랄까 불행이랄까 남편 외의 딴 사람에게서 한 사람이 한 번만 가져볼 수 있는 그 고귀한 첫사랑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했을 때 우리 사회는 그것을 더럽다고 낙인해버리고 조금도 용서치를 않으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열렬한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회도 아니고 또 이해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회니까요. 더러운 기생옷입은 무기나면서도 순결하고 고귀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한번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잘못 한 가지 이유하에 기생옷입보담도 더 나쁜 일처럼 탐해하고 비방하는 그런 우스운 사회니까요. 이거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새로 손님이 들어왔으므로 보이는 주문을 받으러 다녀와서 다시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영숙이도 부엌으로 뚫린 조그만 커피 두 잔을 얼른 주문한 후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서서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두 분의 사랑은 퍽이나 불행했습니다. 더구나 약 한 달 전에 그 부인이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떳떳한 사이 같으면야 아침부터라도 병원에 가서 살 수도 있으련만 두 사람의 사이가 그쯤 되고 보니 어디 내놓고 문병인들 갈 수가 있나요? 만일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이 연애관계를 알게만 된다면 이 사회는 통 떠들어 일어서서 그 부인을 무슨 파렴치한이나 되는 것처럼 탐해할 것은 뻔한 일이니 어디까지든지 두 분의 사랑은 비밀 속에 감추어두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지요. 영숙이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교의 위에 사뿐 내려앉아서 다시 귀를 기울였다. 문병도 한번 못 가고 이 친구는 하루 종일 거리로 싸돌아다녔습니다. 아침마다 한 번씩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서 병의 차도나 물어보고 그러고는 타는 것을 움켜쥐고서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니 잠 한 숨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마음을 좀 붙잡아 보려고 이리저리 많이 끌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그 친구는 마침내 이 아내모네에 애착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첫째, 그는 여기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악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기뻐한 것이지요.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악은 두 분 연인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실은 레코드인 모양입니다. 하루 종일 가슴속이 바삭바삭 타다가도 여기와 앉아서 그 교향악 한 곡조를 듣고 있으면 지나간 날 아름다운 기억들이 마음속에 끌어오르고 잠시나마 그런 아름다운 환영 속에 취할 수 있고 또 어쩐지 병도 그리 중하지 않고 곧 나아질 것처럼 마치도 그 음악의 선율이 그 부인을 어루만져 병을 쾌차시킬 것 같은 그러한 환영에 잠겨진다고요. 또 그뿐 아니라 저기 저 그림. 저 그림은 그 유명한 모나리자가 아닙니까? 영숙이는 힐끗 돌아다 보았다.
거기에는 커다란 모나리자 그림이 걸려있는 것이다. 영숙이가 카운터 뒤에 서 있으면 바로 머리 뒤로 그 그림이 보일 것이었다. 영숙이는 또 한 번 몸을 떨었다. 귀 밑을 살짝살짝 스치는 귀걸이가 따갑기도 하구나 하고 느껴지었다. 그 학생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친구는 저 모나리자를 바라다 보기 위해 매일 여기 왔습니다. 교향악은 다른 찻집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은 저 모나리자를 걸어놓은 집은 이 서울 장 안에 여기 한 곳밖에 없으니까요. 부엌에서 차가 나왔다. 영숙이는 그 차를 보이에게 넘겨주고 또다시 말없이 앉았다. 모나리자. 그 친구는 자기 애인을 모나리자라고 불렀답니다. 애인의 얼굴이 저 그림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로 얼굴 모습은 완전히 다르면서도 그 부인이 빙그레 웃을 때에는 꼭 저 모나리자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자기 방 벽에도 애인의 사진 대신으로 모나리자를 바라보면 가슴이 터져오는 거로 밤마다 이곳으로 뛰쳐나와서 저 그림도 바라보고 또 그 미완성 교향악도 듣고 이렇게 해서 그의 혼란한 마음을 위안시켜 왔던 것입니다. 저편에서 어떤 손님이 보이를 커다랗게 불렀다. 보이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모양이었으나 억지로 갔다. 그런데 아까 저녁 때에 입원해 있던 그 부인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된 내 친구를 겨우 이리로 끌고 왔었는데 그만 그 미완성 교향악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나 봐요. 그래서 사정이 그만하니까 아까 그 행동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난 또 어서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놓이지를 않으니. 이튿날 밤, 찻집 아네모네에서는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재즈 소리가 흘러나왔다. 방 안 공기는 어느새 담배 연기로 안개 낀 것처럼 자욱해 있었다. 아, 그런데 이 마담이 웬 변덕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어저께 귀걸이를 새로 낀 것이 썩 어울린다고 야단들이기 한번 보려고 일부러 왔는데 그 귀걸이는 어째서 그래? 하고 어떤 사나이가 말했다. 영숙이는 아무 대답도 없이 빙그레 웃어 보일 따름이었다. 그 웃음은 어딘가 구슬프고 고적한 기분을 띈 웃음이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결국 아네모네 마담 혼자만의 사랑이었군요. 혼자만 속으로 뜨거워졌다가 혼자 식어버린 마담의 짝사랑.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마담이 고백이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오그라드는 상황이 되었겠군요.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혼자 애달파하다가 결국 스스로 마음을 놓아버리는 짝사랑 말입니다. 어떤 이는 짝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짝사랑은 스스로 걸어 들어갔지만 출구를 못 찾고 갇혀버린 사랑이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오는 오후에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의 산책" 손광성.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는 날은 마음이 가라앉는다. 낮게 떠있는 구름, 명주실처럼 부드러운 빗줄기, 그리고 나직한 빗소리. 창가에 턱을 괴고 앉아 빗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부풀어 있던 감정의 보풀들도 비에 젖어
차분히 가라앉는다. 화창한 날에 느끼던 그런 외로움 같은 것도 없다. 비는 창가에 와서 속삭이고 마음은 귀를 열어 그 속삭임을 듣는다. 전에 아무도 그처럼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없기에 온몸을 기울여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다. 이런 날은 오래전에 끊었던 담배도 예외로 해두고 싶다. 그리고 한 잔의 커피. 이따금 바람에 실려오는 물보라의 찬 기운 속에 느끼는 커피의 따스한 온기와 그 진한 향기. 잠시 커피잔 언저리에 어리는 우수의 그림자. 희미한 그림자와 함께 빗줄기 사이로 꼬리를 끌며 사라지는 긴 담배 연기의 여운. 마음의 어느 후미진 곳에 응결되어 있던 알 수 없는 감정의 응어리들이 이제 비를 맞아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일까? 아니면 이루지 못한 꿈의 잔해들일까? 비는 가끔 우리를 철학자로 만든다. 그러나 사변의 나선형 계단보다는 감성의 부드러운 오솔길이 우리를 이끈다. 우산을 받쳐들고 문을 나서 본다. 비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 이런 때는 인적이 드문 뒷골목보다는 바닐라 냄새가 향기로운 빵집이 있는 거리가 더 좋다. 젊었을 때 이런 날은 강둑을 따라 거닐거나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긴 철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심에 사는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 오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비의 감촉만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발을 옮길 때마다 우산 속으로 들어와 얼굴을 비벼대는 이 가벼운 존재들. 눈썹에 닿으면 이슬로 맺히고 입술에 닿으면 싸늘한 감촉으로 남는다. 비에 젖은 입술의 싸늘한 감촉. 영화 애수의 한 장면 또는 쉘브르의 우산의 포스터에 실린 사진. 우산 밑에서 여인은 발돋움을 한 채 연인과 입을 맞추고 있었다. 또는 젊은 날의 오랜 기억의 창고에 숨어있던 빛이 바랜 몇 장의 스냅사진. 이런 때는 우산 위에 듣는 빗소리조차 정겹다. 그러나 이런 달콤한 회상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 짓궂은 물웅덩이가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기 일수다. 예기치 않은 도전 앞에 걸음을 멈춘다. 옆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뛰어넘을까? 돌아가는 지혜보다는 뛰어넘는 용기 쪽을 택한다. 우리의 감정은 이미 비가 상기시킨 회상 때문에 조금쯤은 들떠 있는 상태니까. 두 발이 허공에 머무는 짧은 순간, 그 짧은 순간, 가슴 저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가벼운 흥분. 타다 남은 젊은 날의 낭만이 아직 우리 몸의 어딘가 조금쯤은 남아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아, 길가 철책 너머에서 비를 맞고 있는 풀꽃들. 찬물에 샤워를 하고 나온 애들같이 싱그럽다. 단발머리같이 깔끔한 개망초꽃. 참 많이 아쉬운 듯 피어있는 청보라색 달개비꽃. 그리고 키 작은 민들레꽃이 환한 모습. 무심한 사람에게는 얼굴을 내밀지 않는 너무 작고 그래서 더 안쓰러운 아기별꽃과 누운 아기별꽃. 어딘가에 분홍색이 은은한 매꽃도 몇 송이쯤 피어 있으리라. 명아주 줄기 사이에 걸려있는 거미줄도 아름답다.
정연하게 짜놓은 그 은실 그물에는 수많은 물방울이 방사선으로 달려있다. 어느 이집트 여왕의 목걸이보다 더 정교하게 세공된 순수의 결정태들.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느다란 탄성이 일어난다. 어쩌면 우리의 심금은 이런 작고 순수한 것에 부딪혔을 때 더 크게 울리는 것인지 모른다. 비가 만들어 놓은 이 걸작품 앞에 잠시 쭈그리고 앉아본다. 지나가던 시간도 옆에 와서 멈추어 선다. 다시 일어서서 걸음을 옮길 때쯤이면 이미 풀밭은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도해에 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혜택이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에 잠시 실망한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때는 잘려나간 풀밭을 아득히 먼 곳까지 연장시키기 위해서 언제인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풍경화 몇 폭은 기억의 미술관에 소중히 소장되어 있게 마련이니까. 7월에 들른 월정사, 울창한 전나무 숲에는 소리 없이 비가 내리고 간간이 들려오던 독경 소리도 비에 젖고 있었다. 문경세제의 박달나무 숲에 물보라를 자욱히 일으키던 소나기. 우산도 받지 않고 그 소나기를 맞으며 제1관문에서 제3관문까지 친구들과 함께 걷던 어느 여름 한나절의 싱싱한 기억. 무슨 이야기 끝엔가 우리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 빗물에 젖고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또 웃었다. 20회 하고도 또 5회. 지금 그들은 모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7월의 지리산 노고단은 온통 안개와 구름과 가랑비 세상이었는데 극 자욱한 물안개 속에는 보라색 비비추가 수줍게 피어 있었고 그 옆에 신부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란 각시 원추리의 환한 얼굴과 비에 젖어 주홍색이 유난히 곱던 동작꽃들. 온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다시 일어나고 가는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다. 그리고 1년 365일 가운데 200일이나 비가 온다는 러시아의 드넓은 초원에 내리던 비. 라인강 연안 구릉지대의 포도밭과 밀밭에 내리던 빗줄기. 7월의 초원에 내리는 비는 언제나 불빛처럼 푸른색이었다.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우리는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비가 오고 있다. 7월의 풀밭에 푸른 비가 내리고 있다. 공원 벤치에도 무성한 잣나무 숲에도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도 달려가는 자동차 위에도 비가 내리고 있다. 한 사흘 내릴 듯이, 아니 한 열흘 내릴 듯이 오이 냄새를 풍기며 푸른 비가 내리고 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손광성 작가의 수필, 비오는 날의 산책이었습니다. 비오는 날의 산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참 어릴 때 소나기가 내리던 여름날 친구들과 거센 빗줄기를 맞으며 뒹굴면서 뭐가 신나는지 깔깔대며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다시 그때를 생각하며 추억삼아 그렇게 해보지 않겠냐고 친구가 묻는다면 농담하냐? 하면서 손사래를 치겠지요. 그래도 그땐 그것이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땐 그래도 될 만큼 어렸으니까요. 이젠 비가 오면 이 작품을 생각하며 한껏 추억에 잠기는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강 커피의 향이 생각나고 쉘브르의 우산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커피 한 잔과 함께 예전에 보셨던 추억의 명화 한 편을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찍는 사진관' 강소천. 따스한 봄볕은 나를 자꾸 밖으로 꿰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내일은 일요일이니 어디 나가지 말고 방에 꼭 틀어박혀 책이라도 읽으리라 생각했던 것이 정작 조반을 먹고 나니 오늘은 유달리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나는 스케치북과 그림 물감을 가지고 뒷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그림에 취미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빈손으로 가기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들고 앉아 그 따스한 봄볕에 읽는 것은 한층 더 싱거울 것 같았습니다. 봄을 그리려고 산에 오른 이 서투른 화가는 좀처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내 눈이 맞은편 산허리에 갔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리만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활짝 핀 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구꽃이 피려면 한 달은 더 있어야 할 텐데 저렇게 연분홍 꽃이 전등이라도 켠 듯이 환히 피어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꽃나무 있는 대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골짜기를 내려 다시 산으로 기어올라 그 꽃나무 아래까지 갔습니다. 단숨에 달린 나는 숨이 차서 그만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돌리며 내가 꽃나무를 자세히 바라보려니 나무 밑줄기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꿈을 찍는 사진관으로 가는 길. 동쪽으로 오리. 나는 그 연분홍 꽃나무에 핀 꽃 같은 건 생각할 사이도 없이 곧 이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아 떠났습니다. 동쪽으로 사뭇 좁다란 산길을 걸어 가노라니까 정말 조그만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는 약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 문 앞엔 또 이런 것이 쓰여 있었습니다. 꿈을 찍는 사진관은 여기서 남쪽으로 오리 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남쪽을 향해 또 걸었습니다. 지금 온 만큼 가니까 정말 또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나는 참 잘 왔다고 좋아라 집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까보다 좀 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글이 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꼭 한 자만 틀립니다. 그것은 남쪽으로 오리가 아니라 서쪽으로 오리라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만 속아보자 하고 또 서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나는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산 중엔 어울리지 않으리만큼 커다랗고 훌륭한 양옥집이었습니다. 벽과 창문만이 아니라 지붕까지 새하얀 집. 다만
정문에 커다랗게 써붙인 꿈을 찍는 사진관이라는 일곱 글자만이 파란 하늘빛이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들어오시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빛 파란 가운을 입은 점잖은 신사한 분이 하늘빛 파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으며 회전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지요? 저, 여기가 꿈을 찍어주는 사진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찍지요? 하고 나는 찍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내게 조그맣고 얄팍한 책 한 권을 주며 저쪽 치료실에 가 앉아 소리내지 말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치료실을 찾아갔습니다. 1호실 다음엔 3호실, 그 다음이 5호실, 바로 그 다음이 7호실입니다. 어쩌면 사진관이 꼭 여관집과도 같습니까? 나는 그제야 이 집의 방 번호가 모두 홀수로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벽과 천장까지 새하얀 방. 들어가는 문 밖엔 들창 하나도 없는 방입니다. 나는 그 방에 앉아 지금 받은 얄팍한 책을 펴들었습니다. 불도 안 켠 방이 왜 이리 환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빛이라곤 들어올 곳이 조금도 없습니다. 구포 활자만큼 작은 하늘빛 글씨가 어쩌면 그리도 잘 보입니까? 꿈을 찍으시려는 분들에게,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신 손님에게 먼저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이곳까지 찾아온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는 신기한 것을 즐기려는 마음이요. 또 하나는 무척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니 말이지만 오늘 저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문명을 자랑해서 텔레비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이 일에 비하면 그까짓 게 다 무엇입니까?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이 6.25 전쟁을 치르고 난 우리들이 많은 잃은 것 대신에 가진 것은 안타깝게 보고 싶고 그리운 얼굴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에게 없애지 못할 가장 귀한 것의 하나는 과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묵은 앨범을 꺼내어 사진 위에 머물러 있는 지난날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진이란 다만 추억의 어느 한순간이요. 그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란 흔히 사진첩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나마 전쟁으로 인하여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행이 우리에겐 꿈이란 게 있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 가버리고 없는 그리운 얼굴들도 꿈에서는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리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이라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꿈길엔 38선이 없습니다. 정말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꿈이란 사람의 마음대로 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 꾸며보려고 애를 써도 뜻대로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잠깐 꿈을 꾸게 된다 해도 그 꿈이 곧 깨면 한층 더 안타까운 것뿐입니다. 여기에 생각을 둔 나는
이번에 꿈을 찍는 사진기를 하나 발명했습니다. 이는 결코 거리의 사진사들처럼 영업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내게는 안타깝게 그리운 아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아기의 사진까지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사진기를 만들게 된 게 그 때문인지 모릅니다. 자,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그럼 이제 꿈을 찍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야죠. 무엇보다 그게 더 궁금하실 테니까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방에서부터 나오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사진기가 놓여있는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꿈을 꾸기만 하면 그 꿈은 곧 사진기 렌즈에 비치게 됩니다. 꿈이 비치기만 하면 사진기는 저절로 철커덕 하고 사진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필름에 사진이 찍히면 곧 현상하여 손님의 요구대로 크게 또는 작게 일화지에 옮겨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꿈을 꾸는 일입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꿈을 꿀 수 있으며 또 꿈을 꾼다 해도 그게 정말 자기가 사진에 옮기고 싶은 꿈을 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로 내가 제일 오랫동안 연구에 고심을 한 것이 이것입니다. 꿈을 찍는 것쯤은 이것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오래 가졌고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마음대로 꿈꿀 수 있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실로 이것은 세계적인, 아니 세기적인 발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당신도 곧 그리운 이를 만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운 이의 꿈을 사진 찍어 드릴 테니. 그 방법, 당신이 있는 방 한 구석에 흰 종이 한 장과 만년필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 종이에 그 파란 잉크로 당신이 만나고 싶은 이와 지난날의 추억 한 토막을 써서 그걸 가슴 속에 놓고 오늘 밤을 주무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당신은 지난밤에 본 꿈과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이곳은 산중이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룻밤 그냥 주무셔 주십시오. 꿈을 찍는 사진관 RM. 나는 종이 쪽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살구꽃 활짝 핀 내 고향 뒷산. 따사한 봄볕을 쬐며 잔디 위에서 같이 놀던 순이, 노랑 저고리에 하늘빛 치마, 할미꽃을 꺾어들고 봄노래 부르던 순이, 오늘 밤 정말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아직 해가 지기엔 시간이 좀 남아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글 쓴 종이를 가슴에 품고 방바닥에 눕자 방은 그만 캄캄해졌습니다. 참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샘처럼 솟아오르는 지난날의 추억들. 정말 내가 민들레와 할미꽃을 좋아하는 까닭은 순이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순이의 그 노랑 저고리가 어쩌면 그때 내 마음에 그렇게도 예뻐 보였을까요? 순이야, 오늘은 정말 네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감추려고 했지만 역시 알려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만 순이야, 울어서는 안 돼. 응? 무슨 얘기야? 어서 말해줘. 정말 안 울 테야? 울긴 왜 우니? 못나게. 그래, 픽하면 우는 건 바보야. 울지 마라. 응?
그래, 어서 말해. 저... 참, 네가 바보구나. 왜 제깡 말을 못하니? 아이, 갑갑해. 어서 말해봐. 저... 말이지? 이건 정말 비밀이야.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랬어. 아무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만 난 네게 숨길 수 없어. 우리는 며칠 있으면 38선을 넘어 서울로 이사를 간단다. 여기서야 살 수가 있어야지. 지난해 8월 해방이 되었다고 미칠 듯 즐거워했지만 우리는 토지와 집까지 다 빼앗기지 않았어. 지주라고. 그리고 우리더러 딴 데로 옮겨가 살라고 그러지 않아. 빈손이라도 좋아. 우리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을 찾아가야 해. 예, 나보고 울지 말라더니 제가 먼저 울지 않아? 소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는 원산이나 함흥에 같이 가자던 순이. 너와 내가 헤어진 것은 겨우 소학교 5학년 때. 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입니까? 생각한 대로 곧 꿈꿀 수 있고 그 장면을 곧 사진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잠을 깬 것은, 아니 꿈을 깬 것은 아침이었나 봅니다. 밖의 빛이 전혀 방 안에 비치지 않아 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겐 시계도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사진사가 있는 방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밀었으나 문은 밖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손잡이를 돌리자 내 앞에는 한 장의 종이 쪽이 날아 떨어졌습니다. 아직 시간이 이릅니다. 그냥 거기서 두 시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꿈을 찍는 사진관 주인 RM. 오라, 아직 두 시간 더 있어야 된단다.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났는지도 몰라. 날이 아직 밝지 않았을까? 그동안 나는 어제 저녁 순이와 고향 뒷산에서 꽃을 따며 놀던 꿈을 다시 되풀이해보자.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꿈이었나. 사진은 어느 장면을 찍었을까? 나와 순이가 나란히 살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장면일까? 그렇지 않으면 순이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일까? 그렇지도 않으면 순이가 내게 할미꽃을 꺾어주는 장면일까? 내가 사진관 주인에게서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사진 한 장을 받아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이와 나의 나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나이로는 순이와 나는 동갑입니다. 그런데 사진에는 여덟 해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순이의 나이는 12살 그냥 그대로인데 나는 지금의 나이 20살이니까요. 그동안 나만 여덟 해 나이를 더 먹은 것입니다. 생각하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실 순이도 북한 땅 어디에 그냥 살아있다면 꼭 내 나이와 똑같을 게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그 뒤 순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순이는 언제나 12살 그대로입니다. 20살. 20살이면 제법 처녀가 되었을 순이. 머리채를 치렁치렁 땋았을까? 제법 얼굴에 분을 발랐을지도 몰라. 지금은 노랑 저고리와 하늘빛 치마가 어울리지 않을 거야. 모처럼 찍어준 꿈 사진도 그런 걸 생각하니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이게 제일 귀한 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사진관 주인에게 몇 번이나 감사를 드리고 나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벌써 아침 해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하루를 꼬박 굶었으나 나는 배고픈 생각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앉았던 뒷동산에 와 앉아 다리를 쉬며 가슴 속에 간직했던 사진을 꺼냈을 때 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넣었던 곳에서 꺼냈는데 내가 사진관에서 받아든 순이와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동화집 갈피 속에 끼어 있던 노란 민들레꽃 카드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리움이란 무엇일까요? 추억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제 생각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이 그리워하는 대상인 순이를 꿈속에서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주인공에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행복했던 어릴 적 추억 속에서 자신만 훌쩍 커버린 사진으로 나왔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